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천신매화당입니다. 군산 전북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천신매화당이에요. 있을까? 있겠지. 그렇게 하는 사람들. 옛날에 나 받을 때요, 왕꽃선녀라고 그때 드라마가 한참 유명했었어, 유행했었어요. 근데 거기 왕꽃선녀에서 주인공 엄마가 무당이었을 거야. 이제 엄마가 이제 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딸이 무용하는 학생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무용 애들이 허무맹랑하게 신 많이 받았잖아요. 잘 될지 알고 이제 그렇게 돈만 보고 그렇게 해서 받은 애. 근데 바보 된 거지. 예?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. 한번 신은 받아놓으면 가지 않아요. 인생이 고비가 되게 많아. 평탄하게 살지를 못해요. 보면 그런 제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, 그리고 법당 차려놓고 뭐 술집 나가거나 노래방 다니거나 식당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올바른 된 신이 아니라고 봐요, 저는. 올바른 된 신이면 전환해서 제자를 죽이건지 살리든지 전환해서 해결을 해야지, 밖으로 내동댕이 치면 안 되잖아요. 그건 올바른 신이 아닌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. 근데 그런 분이 꽤 많아요. 근데 그거 아마 있을 거야. 그냥 전화만 차려놓고 하는 사기지. 그거는 진짜 사기지.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면은 죽을까봐 호적을 늦게 올리고 그랬을 거예요, 아마. 제가 알기로는. 근데 본 나이로 봐야 돼요. 호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본 나이 월 일시 넣고 봐야 돼요. 저는 참고로 신점이라 뭐 사주 넣고 넣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고 통화상으로도 다 보긴 봐요. 외국에서 한국분이지. 그렇죠. 외국분은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. 연변분은 많이 와요. 조선족. 그런 분은 많이 봤어요. 그리고 베트남? 베트남에서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생활해가지고 한국만 어느 정도 뭐 15년 됐다나? 그런 분도 와요. 근데 대화 되더라고요. 말 잘하더라고.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. 근데 뭐 얼굴도 안 보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물어보는 점이 있어. 얼굴도 안 보는데 나오나요? 다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영으로, 신으로 보는 거, 영으로 영 띄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.